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재계 순위 6위, 롯데그룹. 예, 이뭐 아주 대단한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이제 롯데그룹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은 롯데그룹에는 이제 오너가 근재하니까 아주 이렇게 과감한 지금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경영자 21명을 내보내는 거죠. 그럼 전부 가운데서, 경영자 가운데서 36%가 옷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 가운데 22%를 이제 퇴임시키고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만큼 이제 구조조정이 아주 과감하다는 이야기는 이 유동성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동빈 인사권자가 아들, 이제 3세죠. 신유열 부사장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회사를 쇄신하는 그런 쪽에 이제 작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제 롯데그룹이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도 한두 번 정도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정 기업의 문제를 다룰 때는 조심을 해야 되죠. 예. 무슨 찌라시 성격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내다본 것은 일단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많지만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개 축이지 않습니까? 롯데 케미칼. 그거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여러분들 돈을 투입해가지고 설비를 증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간재나 완제품을 뽑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장치 산업이니까 무슨 특별하게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투입한 자본에 비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를 뽑아내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아마 그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이 제1동포로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석유화학에 진출했던 거의 1세대 기업인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롯데 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강하게 인지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유통이죠. 뭐 백화점, 유통,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거래가 상당 부분 지금 이전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이제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롯데그룹을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게 본 거는 이 그룹의 캐시카우, 돈줄 역할을 하는 그런 큰 주력 사업 두 개가 별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크게 나아지거나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크게 나아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이번에 실시한 그런 최고 경영자 CEO를 과감하게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임원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희망퇴직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롯데그룹은 사람을 자르거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보수적인, 대개 사람들이 종신 고용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고용을, 관행을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봉직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낼 정도가 되면은, 결국은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큰 거죠. 예. 어떻든 간에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니까 나가는 돈 중에서 가장 큰 몫이 바로 인건비니까 CEO 인건비를 줄이고 임원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그야말로 축소 지향형 구조조정인 거죠. 방어적 그렇게 구조조정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마친다고 해가지고 현재 롯데그룹의 2대 축인 케미칼과 유통을 통해가지고
현차를 만들어내는 일명 캐시카우 역할을 회생하거나 부활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이 참 어려운 겁니다. 예.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조금이라도 사업에 손을 대본 사람들은 정말 사업도 힘들고 세상살이도 힘들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체를 가지고 잘 경영해서 현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것이 무진장 어렵거든요. 새로운 수익원을.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의 수뇌부나 신동빈 회장이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예,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냥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고민이 딱두 가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 화두입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하고, 크게 매출을 어떻게 증가시킬 건가라는 그런 고민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이 매출이 점점 말라갔을 때 차세대의 수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두 개가 그냥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하게 되면 그냥 현찰을 쌓아놓고 버튼 누르면 그냥 현찰이 척척 나오는 것 저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그냥 두 개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에서 어떻게 이런 망하지 않고 계속 현찰 만들어낼 건가? 매출을 올릴 것인가? 그 매출이 여러분들 휘청거릴 때 차세대 매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나 찾아낼 것인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롯데그룹의 구조조정은 방어적 구조조정, 방어적 구조조정인 거죠. 이 구조조정이 마쳤다고 해가지고, 마치게 되면은 당장 나가는 여러분들 돈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돈을 나가는 돈만 줄여서 됩니까? 새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들어오는 일은 그룹의 여러분들의 현금 상황이 좀 나을 때, 캐시카우가 좀 넉넉할 때,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제가, 롯데그룹의 수뇌부의 고민을 참 동감하면서도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되면은 타이밍을 좀 놓친 거죠. 새 수익원은 그룹의 여러분들 돈 회전이, 자금 회전이 좀 원활할 때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몇년 앞서 가지고. 그 씨앗을 못 뿌린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만 그냥 계속해서 뭐죠? 파먹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씨앗을 뿌려가 여러분들 다음에 차세대 현찰 공급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적 구조조정을 마친 다음에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그런 신규 사업 분야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저기 보더라도 모든 분야는 다 꽉꽉 여러분들 사업자들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 오래야 가지 않죠. 그래서 인생사든 사업이든 국가든 간에 비 오는 날을 항상 상정하고 대비해야 되고, 좋은 날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분들 끝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은 유통업하고, 그 다음에 케미칼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의 선대에서 다 만든 사업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 신동빈 회장이 맡아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반을 못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재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이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감사합니다.